네. 오늘 출연한 이 능력자분이 그 날씨에 대해서 예, 뭐 잘 알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날짜에 일기도를 예, 띄워드릴 겁니다. 야, 일기도요? 이때 뭐 태풍이 왔다든지 뭐 기온이 뭐 최고 온도였다든지 아시는 분은 먼저 부절을 눌러서 예, 일기도 속의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기억도 기억이지만 일기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기도 그렇죠. 완전 어렵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저 대결해 보시는 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 오래 살고 보니까. 처음이 됩니다. 네네. 저는 저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니야. 저는 자신감을 가져요. 처음부터 왜 그래. 아, 진짜. 대결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기분 좋죠. 아, 그럼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네, 네. 지금 두 분의 나이 차이는 한 60년 정도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특정 키워드는 말씀하셔야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정답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야, 야 이게 뭐야. 자, 어이구야. 자, 이게 뭐야. 저거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다가온 태풍의 일기도인데 네. 저럴 때는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비바람이 몹시 내려서 태풍 경보 내지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이고 태풍의 진행 방향으로 봐서 오른쪽 반원에 들어가서 네네. 가장 위험한 피해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그와 네. 같은 일기도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전 중요하겠습니다. 저 태풍의 이름은 혹시? 자, 저거 보고. 아, 이름은 혹시? 자, 저거 보고. 아, 자, 저거 보고. 저거. 이름까지는 알기는 어렵지. 왜냐면 태풍의 모양이.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저 태풍의 진로는 네네. 2014년도. 2014년. 네. 태풍 이름은 한 번 지난 거 보면은 이제 그 나크리나. 나크리. 정답입니다. 나크리. 정답입니다. 태풍 이름은 몰랐어요? 아, 그건 왜냐면 저희 태풍이 수십 개가 지나가는데 네. 그 이름을 외울 수는 없어요. 야, 할아버지가 다른데 손주가 냉큼 주저넘네. 태풍 나크리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태풍 나크리는 현재 서해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와, 나크리. 야, 태풍 나크리. 근데 연도수도 맞췄나요? 연도수도 맞았습니다. 2017.